가수 김종민 아시죠? 아, 김종민. 예. 네. 1979년 9월 24일인데 결혼은 있는지. 결혼했으면 모르겠어요. 결혼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지 않나 자꾸 그래. 뭐 어찌들 보면 뭐 36, 35. 그 전에 결혼했으면 뭐 결혼 생활 못 했을 테고. 근데 모르겠어요. 결혼할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하지 않았나 자꾸 그래. 결혼한다는 소리가 자꾸 잘 안 나오는데. 아, 그래요? 결혼하려면은 결혼해도 몰라. 지금 이제 지금 올해는 없어. 솔직한 얘기로 결혼은 할 수는 있죠. 누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. 근데 자기 마음이지 않나? 근데 진짜로다가 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으면 내년에도 있어. 자기가 하려고 마음 먹고 움직이면 하지. 근데 아예 안 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. 그러면 신지 네. 아시죠? 네. 가수 김종민 씨 예를 들어서 이제 만난다. 그래서 궁합을 보면 어때요? 둘이는 친구 관계가 더 좋지 않을까? 친구 아니면 동반자 그냥 서로 간에 연애보다는 그래야지 더 오래 갈 것 같아. 만약에 둘이 같이 산다 못 살아 둘이. 근데 같이 뭐 친구처럼 뭐 같이 움직이고 뭔가 활동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건 가능한. 옛날에도 이렇게 둘이 많이 있었는데 둘 다. 둘이 같이 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지. 김정민 씨도 모르겠어.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데 몰라.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누가 좋아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한다는 소리가 왜 자꾸 안 나오나 모르겠어. 몰라. 안 하는 게 좋지 않나. 그냥 신지랑 궁합이 안 맞는다? 그 둘이는 아닌 것 같아. 아,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. 그냥 내 친구처럼 지내기는 얼마나 좋아. 좋지 둘이는. 음량은 있다 하지만은 서로 간에 결혼하지는 못하는 사주.